외국인 관광명소 이태원. 거기다 유흥가 밀집지역이라 24시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그 한가운데 위치한 이태원 파출소. 수각. 항상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이곳. 정말 죽고 싶냐? 특별한 사건 사고가 가득한 이태원 파출소.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보자. 전쟁이 시작됐다. 오늘은 이태원 전체가 들썩이는 금요일 밤이다. 경찰들도 만반의 대비 중이다. 드디어 시작이다. 다른 파출소는 자정이면 출동 건수가 줄어들지만 이태원 파출소는 자정부터가 시작이다. 유흥가에서 일어난 외국인들 간의 폭력 사건. 일단 양측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들어보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쪽이랑 파악을 해봐야죠. 이태원 파출소의 에이스 김기훈 경장. 먼저 싸움이 일어난 클럽을 찾아가는데. 형, 잠깐 여기인데? 후원자에 전화 와야 돼요? 예, 반대편 좀 들고 와요. 이제 막 경찰에 입문한 실습생 강유정 순경. 그때 함께 싸운 상대쪽 외국인들을 발견했다. 누구랑? 일단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목격자를 찾아 나서는데. 폭력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는 목격자. 여러 사람들이 뒤엉켜 과격한 주먹다짐이 오간다. 이 대원을 들썩이게 했던 외국인 폭력 사건은 양측의 화해와 합의로 끝이 났다. 선생님이 파출소 오셔서 클럽에서 춤추다가 이제 몸이 좀 부딪히니까 시비가 좀 붙었던 것 같아요. 네, 자기들끼리 화해하고 넘어왔습니다. 네, 클럽에서는 좀 몸이 부딪히고 하면은 외국인들끼리 좀 싸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위험한 사건 사고가 많기로 유명한 이태원. 실습생에게는 이태원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부담이 컸을 터. 처음 발령받을 때는 걱정이 되게 많이 됐죠. 어떤 걱정이? 여경을 비선호한다는 인식 때문에 팀분들도 많이 우려를 하셨을 것 같고 저 또한 많이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무래도 그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흉기를 든 범인을 상대할 때 쓰는 호신용 경봉. 소리나면 엄청 기네. 못 쓰겠네. 길게 나와야지. 이거 짧아서 어떻게 되겠어? 뭐 어? 점점 길어진다. 다 틀리네? 아니 내가 눈에 이제 점점 길어진다. 아 점점 길어. 내가 너무 차이나게 짧다. 아니 형 너무 짧아. 왜 이렇게 이쁜데? 너무 짧아. 인사 먹은 게 짧으면 편하게 있네? 아 이제 칼을 든 성대랑 만났을 때 아무래도 짧으면 더 위험하죠. 탁 쳐야 되는데. 한마디로 권투 시합하는데 리치가 짧으면 불리하잖아. 리치가 짧아지는 거니까. 한 번에 멋지게 접어넣는 선배. 그 모습을 보던 강유정 순경. 갑자기 밖으로 나간다. 아 너무 없어 보여. 이번에 잘 안 돼요? 네. 몇 번을 내리치고서야 겨우 성공했다. 고장났나 봐요. 잘 안 돼서 맨날 학교에서도 욕 먹었었는데 그 다키스 맞습니다. 선배님들 잘하는데 뭐 잘하는 건 어때요? 저도 이제부터 한 방에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해야죠. 근데 이왕이면 이거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북적이는 금요일 밤. 이태원 파투스의 금요일 출동 건수는 50여 건. 다른 평일의 두세 배 수준이다. 야 일어나 일어나. 아픈데 없어요? 없어요. 부르지 말. 너무 진상이야. 일어나 일어나 봐요. 전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주치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니까 좀 아, 가슴을 뜯으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무래도 상태가 심상치 않다. 너무 죽겠어? 술 먹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아, 네. 정하라세요. 예. 아저씨 정하갈게요. 과음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기지 못할 만큼 술을 마신 청년은 결국 119 신세까지 지고 말았다. 아니, 같이, 이분 보좌니까 같이 여자친구분이거든요. 같이 가시면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자정이 넘은 시간. 주치자와의 전쟁은 지금부터다. 건물 계단에 쓰러져 있는 한 여자. 괜찮으세요? 네. 끌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목포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종원 좀 해주세요. 김현진이라고요? 도와드릴게요.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한 상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어 일단 담요로 몸을 가리고 옮기기로 한다. 선생님, 가. 몸을 가누지 못하니 여럿이 매달려도 옮기기가 쉽지 않다. 결국 김기훈 경장이 힘을 쓴다. 안 보여? 뒤에 가려졌어? 네, 됐어, 됐어. 금요일 밤이면
이런 주취자들로 인해 경찰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숨 못 쉬어. 선생님. 이제 좀 정신이 드는지 자꾸 얼굴을 가리는데. 선생님 얼굴. 얼굴 숨 못 쉬어. 그래도 경찰에게 발견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 주취자들이 남성 주취자들도 많고 폭력 사건 나가보면 다 남성 분들이 이렇게 하신 거라서 힘든 점도 있는데 이렇게 여자 주취자분들이 오시면 저는 뭔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뿌듯합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병원으로 옮기기로 한다.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에 이렇게 만취한 상태로 혼자 있는 여성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많은 요즘, 특히 늦은 밤 술을 먹은 상태라면 더 조심해야 하는데, 늦은 시간 집으로 가는 길이 불안하다면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를 이용하자. 112에 전화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면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